아, 피셔. 피셔 정말 명기죠. 피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피셔. 피셔는 제가 이제 175-200, 250T, 250TX, 250하고 390 한번 비교했고, 390T, 400 진공관, 400T, 500TX, 550TX, PC5, 그리고 필하모닉이라는 올인원, 턴테이블까지 달려있는 올인원까지 써봤어요. 피셔를 제가 한때 공부, 약간 못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마란츠랑 비교하고 막 그랬죠. 요게 250T, 요게 390, 요게 165, 175. 2238, 이게 400T 정도 되고, 이게 500TX. 아이고, 뭔지 모르겠네요. 요렇게, 막 나란히 이거 하나 비교해보고, 이거 하나 물려서 비교해보고, 390하고 290, 250하고 390 비교하고, 250은 제가 오징어 출력서 쓰는 놈하고, 일반 출력서 쓰는 거하고도 비교를 했었어요. 뭔가 차이가 있겠지 하면서 들으면서 들으니까 차이가 나는데, 또 막상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요즘에는 저도 이제 바쁘고, 유튜브 하고 그러면서 좀 여력이 안 나서 뚜껑 연 사진들을 잘안 찍는데, 이때만 해도 제가 정말 내부 사진도 열심히 찍고 했답니다. 웬만한 기종들 내부 이미지들을 좀다 갖고 있어요. 이게 250이죠. 이게 배면이에요. 아래쪽. 그러면 이런 콘덴서류를 열어보는 게 냄새 일단 맡아야 돼요. 콘덴서가 누액 같은 게 발생하면 약간 노링노링 꼬링꼬링한 냄새 나거든요. 그런 냄새가 나는지 안에 바퀴벌레 사는지 이렇게 꼭 열어봐서 그런 것도 제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 공간에 바퀴벌레가 살수 없으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한 20대 중에 한 대꼴로 바퀴벌레 들어있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경우는 없더라고. 정말 말라가지고 속이 텅 비어있는 정도로 오랫동안 뜨겁고 막 이러니까 말라서 딱 죽더라고요. 어떡하다 거기에 들어가서 갇힌 건지. 좋아하는 것들만 꽂히면은 제가 좀 자제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꽂히면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잠을 잘못 자요.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쉬자. 괜히 할까 말까 이런 거 생각 할까 말까 하면 해야 된다. 이런 쪽 오버를 안한 애들도 아직까지 멀쩡한 애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튜너라든가 이런 데 컨덴서, 소형 컨덴서들은 한번 갈아줘야 될 타이밍이 된 기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해상도 사진으로 이렇게 남겨두시면 되게 좋은 게, 어느 부품이 저항 하나가 살짝 깨져서 탔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눈으로 보면은 이게 고해상도 사진으로 찍는 것보다 안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은 제품의 컨디션 같은 것들을 알아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는 오징어가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하네요. 요즘에는 저도 핸드폰으로 주로 찍는데, 내부를 좀 정밀하게 보고 싶을 때, 이럴 때는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 고해상도, 막 4천만 화소, 이런 걸로 찍은 거 보면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100만 원대 진공관 F. 100만 원대 진공관 F라면은 뭐 패즈 오디오 막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패즈 오디오 잠깐 써봤는데, 아,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 100만 원대 뭐 패즈 오디오 같은 거 정도라든가, 또 뭐가 있었죠? 케인 요런 거, 케인 정도로 중고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진공관 F 좋은 거는 결국에는 구형이죠. 있는 채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피셔 400이거든요. 피셔가 TR-AMP는 정말 파워가 좋은데 진공관 F는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 알텍이나 JBL 뭐 이런 쭉쭉 뻗는 미국제 스피커들하고 매칭했을 때는 이런 부드러운 스타일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이 시절 피셔는 부드러운 맛, TR로 이제 10년 지나서 TR 나오서부터는 굉장히 파워풀한 맛으로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다시 자디스도 이제 프랑스죠. 오케스트라 이 구형이에요. EL34. 이제 신형 오케스트라 SE 이런 것도 있거든요. 구형 저는 진공관 F는 그 구형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고가는 당연히 다르죠. 근데 진공관 F를 많이 만들던 그거를 주로 만들던 시절의 진공관 F랑 다만 이제 노후 콘덴서라든가 이런 부분 노후되는 거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이 자디스 오케스트라 EL34 버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중고역이 정말 예쁘고
낭낭하고 좋은 앰프임에 분명해요. 근데 일단 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트랜스 쪽에서 열이 상당히 많았고요. 아쉬운 건 소리 정말 좋고 이쁜데 저역이 좀안 나오더라고요. 자디스에서 엔트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한 시대의 인기를 풍미했던 기종이지만 아무래도 조금 저역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작은 방에서 이쁜 소리 듣겠다 싶다면은 충분히 좋은 앰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좀 요런 거 약간 녹은 아니고요.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색깔이 좀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브도 뭐 제법 만들기도 좋고. 오디오 부모님 오디오. 그럼 옛날 오디오라고 치면은 옛날 오디오를 좀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JBL은 좀 흔하에서 좀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래도 제 채널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안 유명한데 좀 좋았던 거. 파이오니아로 다시 가보면요. 파이오니아 HPM 시리즈가 있어요. 요게 HPM 시리즈가 HPM 100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요게 수정 트위터 JBL 그 비싼 거 있잖아요. 제일 비싼 거에 들어가는 수정 트위터랑 되게 비슷하고, 이게 리본 타입도 있고, 이런 수정 타입도 들어가요, 모델에 따라서. 근데 파이오니아 요 모델 HPM 시리즈 소리 되게 좋더라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셈이네요. 예, 핀사님하고 저도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오래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쁜 소리? 그러니까, 근데 금액이 그런데 서브로 그냥 이쁘기만 하기에는 조금 그랬죠. 그렇죠. 가지고 요 정도로 했었고, 아무튼 HPM,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HPM 100이랑 이거 100이랑 막천몇 있거든요. 영어로 가야 될것 같아요. 국내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몇개안 돼요. 잠시만요. HPM 저는 이제 700을 써본 거고, 요 HPM 100 여기 앞이 약간 리본 트위터처럼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게 HPM 100이죠. 그 옛날 거뭐 하이파이 옥션 추천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무튼 100이 좀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100뿐만 아니라 상급 모델들도 또 있어요. 요런 거 HPM 200 이거 지금 요런 것도 리본인데, 이거 요런 구성이 뭐냐면요, MBL 빌이거든요. MBL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게 360도로 방사되는 리본을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자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따라 만든 건지 누가 원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미드레인지죠. 이 정도면 트위터로 보이지만 미드레인지 정도 되는 거 이렇게 넣었고, 유튜브네요. 이것도 한번 들어볼 만 하겠네요. 요런 거, 구하기 정말 어렵죠. 근데 일본 쪽에는 아마 그래도 제법 있을 거고, 미국 쪽은 나라가 땅이 넓어서 창고 같은데 저런 거 짱박아 놓으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이면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일본산 스피커가 인기가 없잖아요. 파이오니아 HPM은 JBL하고 동급입니다. 근데 거기서 JBL은 저음이 조금 많거나 타격감이주라 약간 강한 맛이 조금 장점이자 약간의 단점이잖아요. HPM은 절묘합니다. 반대로 이 시절에 이제 소니라든가 뭐 마란츠라든가 그랬던 일본산 스피커들은 대체로 믹맛이죠. 추천까지는 아니에요. HPM은 JBL화가 진짜 맞짱 뜰수 있는. 근데 왜 그렇게 또 인기가 없었을까? 결국에는 네임밸류죠. JBL 뭐 431이나 뭐 L65나 뭐 이런 기종하고 언뜻 비슷한 금액으로 나왔다면은 아무도 안 사죠. 그러니까 그렇죠. 리본 트위터의 고역은 상쾌하고 맑고. 그러면 MBL도 한번, 그러면 저 그림 따라서 MBL 가볼까요? 저런 느낌의, 이게 제가 용산에서 요거 전자랜드에 요거 전시돼 있거든요. 플래그십. 아까 말씀드린 요런 식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최상급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요런데, 여기도 이제 고역 쪽이거든요. 여기 미드 쪽이고 우파가 아마 여기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요런데의 느낌이 아까 보여드렸던 고기종과 약간 흡사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MBL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기 정도, 101 정도는 이제 한 400? 중고로 이제 뭐 시세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얼마라고 말았었는데, 요기 정도 한번 꼭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 400만 얼마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손에 닿을 수 있으니까요. 요런 건 이제, 그러니까 한 2억 할걸요? 실제로 구매하겠다고 물어보면은 뭐한 1억, 뭐 8천, 6천 정도로 한 2천만 원 DC, 3천만 원 DC는 해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90몇 년도에는 플레인지네요. 79년에 나온 방식이네요. 이게 오래된 거죠. 86년.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NBL이 그런 방식이 NBL이 조금 더 오리지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그것도 HPM도 결국엔 80년대니까요. 핀셋님, 인켈이라는 국내 이미지가 있다. 인켈. 롯데 파이오니아 아닌가요? 파이오니아는 롯데랑 많이 연결이 되죠. 롯데 파이오니아. 롯데 파이오니아. 아, 요거 710하고 510, 610이었나 510두 가지 있는데 제가 둘다 써봤거든요. 요것도 전 되게 정말 저렴하면서 좋은 앰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뭐 빈티지 앰프는 뭐다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710, 510 같은 게 710이 한 9만 원 했던 앰프인데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 뭐한 20몇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오버월 한번 받았다라고 하면 또 써볼 만한. 근데 롯데 파이오니아는 이제 또 약간 다르죠. 아까 보여드린 710, 510 이런 모델들은 사실상 거의 같은 기준인 것 같고요. 아마 OEM으로 국내 생산했던 게 710이나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요런 말씀은 사실상 그 카더라니까 카더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카더라 할 때는 확인 사살을 해야 됩니다. 확인 사살 좋아합니다. 저는 웹에 있는 말 자체를 거의 안 믿는 스타일이에요. 네, 요거는 애초에 아니지. 라이센스 바이 파이오니아인데 오리지널 파이오니아가 아니었네요. 그러면은 메이드 인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요거는 이제 아쉽네요. 일본 버전 뭐510 710을 써보면은 여기를 잘 보면은 이제 롯데 파이오니아에서 OEM을 한 건지 일본에서 생산한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온 김에 넘어가서 볼까요? 요건 510이었네요. 510과 710이 얼추 비슷해요. 디지털 방식의 레벨미터. 아날로그 레벨미터면은 훨씬 이쁘고 좋았을 텐데. 옛날 앰프들은 이렇게 노브를 만지는 맛도 제법 있죠.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내부는 조금 썰렁합니다. 35W였으니까요, 출력이. 그래도 이런 걸 이게 빈티지 구입하실 때 이런 데가 이제 부풀었는지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요령이 될것 같습니다. 스피커가 아니라 예술이죠. 그쵸. 저는 스피커를 정말 최고로 좋아합니다. 스피커는, 정말 내구성도 너무 좋고, 각각의 그 매력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고, 소리 나는 애들은 정말 다 좋아했죠. 아남 TDL, TDL. 아남도 이제 TDL과 같이 이제 콜라보를 했었으니까요. 아남 TDL은 제가 TL6. 제가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 같고요. 오디오 평론가도 극찬한 명품. TL6.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도 컬러네요. 컬러로 남아있으면. 명품 스피커 시리즈 TL6 소비자가 148만 원이면 한 99만 원에 샀을 거예요. 이때. 카탈로그니까 TL4. 아남 같은 경우는 저는 아남 폴더 한번 가볼까요? DVD 홈시어터 붐이 일었잖아요. 인켈 거 돌비 프로로직 때는 AV 리시버 쓰다가 이후에 이제 돌비 디지털 나오면서 가장 먼저 썼던 앰프가 ARV 6000입니다. 정말 많이 팔렸죠, 이거 이때는. 참 못생겼는데 이거 쓰다가 좋다고 쓰다가 돌비 디지털 5.1이야 이러면서 쓰다가, 왜냐면 그 전에 프로로직 같은 경우는 리어랑 센터가 이제 가상이었잖아요.
본격적으로 DVD에 이제 5채널 별도 분리되어 있는 거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렇죠. 인켈 테마도 명기죠. 테마는 제가 프로 165 리뷰했었지만 그때가 정말 완전 테마랑 또 뭐였죠? 태광 아너에서도 그 은색 판넬 들어간 아너 아니고 막 진공관 4300 이런 것들도 대단했고 삼성 엠퍼러 이런 것들도 테마와 함께 굉장히 고급 리얼 고급이죠. 거기서부터 프로 165나 이런 데까지는 약간 이제 저렴하게 나왔지만 거기서 이제 비싸게 크게 만든 기종이었고요. 골드문트를 BC1 블루알리코와 매칭했는데 좋으셨다. 네. BC1 자 명기죠. 명기고요. 저는 BC1 소리 되게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BC2를 황당하지만 한번 써보세요. BC2 제가 조만간 리뷰할 건데 써봤어요. 페라이트 그리고 알리코 두 가지 다 써봤습니다. 요거는 페라이트였을 거예요. 호랑이 문으로 해서 마감이 또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게 보통 BC1 그냥 나무 무늬 이거였는데 이건 호랑이 마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 저는 저의 개인적인 뭐꼭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BC1 정도 되는 기종 콘덴서 같은 거 교체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어떤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면 1차적으로 유닛의 센터가 정렬이 안 돼서 약간 처진다거나 이런 걸로 통해서 스극스극 하는 일 정도가 생길 수 있어요. 네, BC2 매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러니까 보통의 오디오를 구입하시려 분들이 뭐랑 매칭이 좋다고 하니까 특정한 한 모델 혹은 많아봐야 특정 두 모델 정도를 찾으세요. 그러면은 찾기가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싸게 뭔가 사거나 멀리 가서 사고 나면 이윽고 한달 뒤에, 2주 뒤에 그런 같은 기종이 또 나와버려서 아이 왜 이러나 머피의 법칙이죠.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기종들의 범위를 넓혀버리시면 뭐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기종 아무튼 그러니까 BC2 같은 경우도 1년째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지금 넣어놓고 1년 뒤에 매물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피쌤님이 빠르냐 제가 빠르냐의 싸움이 되는 걸 뿐이죠. 그렇게 사야지. 그 그러니까 뒤늦게 BC2? 이거 어디선가 괜찮다고 한것 같은데 하고서 BC2 인터넷에다가 쳐가지고 뭐야? 스펜더 BC2 와싸다에 검색해가지고 가격 얼마였는지 최근 가을에 가격 얼마고 뭐 시세가 얼마가 적합한지 성능이 좋은 건지 사용기 쳐다보고 있으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무조건 뺏기십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저 같은 파워 구매 유저들 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귀한 제품들 사기 어렵고 쿨매도 사기 어렵고 쿨매는 뭐 사실 거의 반업자 되시는 분들이 주로 할수 있는 영역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쿨매 제법 저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쿨매에 눈이 멀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쿨매 노리다가 사기 한번 당하면 10번의 고생이 한 번에 날아가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오디오 생활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가 돼버리죠. 그래서 한 5년 전부터는 쿨매를 저는 당연히 여유가 되고 상황이 된다면 싼게왜 싫겠습니까?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한 쿨매들은 피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리스크를 예상하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BC2 한번 BC2에다가 골드문트를 BC1에서 좋게 느끼셨다. 한번 좋겠죠. 신세님이 좋게 느꼈으면 분명히 좋은 소리가 분명합니다. 근데 쿼드 33303 같은 BC1의 그 점잖은 맛에 점잖음을 더하는 밋밋하지만 오래 들어도 되게 좋은 듯한 소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C2 같은 경우는 소닉 프론티어 파워2라고 KT88 푸시 풀 버전의 파워 앰프랑 오디오 리서치 레퍼런스 1이랑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정말 대단히 좋은 소리다. 기대되시는 분들 BC1 소리랑은 약간 올라운드예요.
약간 레벨이 달라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비슷하겠거니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에이징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진공 간 앰프의 매칭 한번 BC1이든 2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쿼드나 네임과 같은 전형적인 구형 영국제랑도 한번 물려보셔서, 아, 어떤 게더 마음에 들까? 만약에 골드문트보다 쿼드 33303 세트의 소리가 더 마음에 드신다면 몇백만 원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더 마음에 드는데. 33303에다가 FM3까지 세개다 세트로 해도 120만 원 정도면 사니까요. 거기다가 진공관 가고 싶다? 그러면은 쿼드 2 시리즈 진공관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한 200만 원 초반 정도 되니까요. 그렇죠. 어찌됐든 사기당하면은 멘탈이라기보다는 정말 막 약까지 올리더라고요. 사기 당해봤는데 약 따구니까지 올려요. 빨리 나를 차단을 빨리 안 하고 놀려 먹더라고요. 아, 그때 진짜 너무 진짜 막 부들부들거리고 경찰서를 찾아가는데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나중에 뭐 잡혔다고 연락 왔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잡혀도 뭐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미 이상한 데다가 돈다 썼겠죠.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영국이랑 클래식은 뭐 뗄래야 뗄수 없는. 제가 사실 예전에 입문 단계일 때는 영국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매물 검색. 아, 이거 안 좋으면 이게 큰일인데 제가 추천을 했는데. 근데 BC2, 아무튼 매칭까지 신경 써신다면 BC2 정말 초강추 스피커입니다. 정말 제 손에 몇안 되는 강추 스피커 중에 하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BC1을 써봤으니까 BC2를 써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BC1하고 3하고 써봤으면은 뭐 2는 자동 뭐 이해의 영역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법 다르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제가 BC1 페라이트를 썼는데도 그랬으니까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